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또 푸우하면 뭐다? 치킨이다. 페리카나 매운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매운 양념 치킨은 사실 처음 먹어보는 치킨인데 냄새는 그냥 양념 향밖에 안 나거든요. 노래 제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강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잡스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네, 모조리 강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방에서 말 맞네. 네, 후루꾸 새끼 난방까지 까지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안전하게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갑을 장착하고 매운 양념 과연 어떤 맛일까? 매운 양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무를 먼저 먹어줘야지. 중계방 좀 올리고요. 아, 날개 누님부터. 날개 누님이 또 친절하게 손잡이를. 와, 맵다. 와, 오, 맵다. 근데 좀 칼칼하게 매운맛이에요. 그리고 단맛도 강해. 여러분 괜찮네요. 여러분, 핫치킨 맛있습니다. 매운 양념 치킨 맛있어요. 근데 많이 매워요, 참고로.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것도 있다. 여러분, 맛이 살짝 나는데, 카레가루도 들어요. 카레가루도 들어가 있어. 자, 이번엔 후라이드 소금 찍지 않고 그냥 먹어볼게. 또 바삭함을 한번 봐야지. 바삭함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는 약간 그게 들어가네. 어? 카레가 들어가네. 카레가 튀김가루 자체. 여러분 매운 양념은 오늘은 솔직히 페리카나 하면 여러분 후라이드인데 후라이드보다 양념이 맛있습니다. 매운 양념. 꼭 드셔보세요. 이거 술안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네, 존잘님 감사합니다. 페리카나 양념이에요? 나는 이제 페리카나를 즐겨 시켜 먹는 치킨집이 아니어서. 저는 원래 옛날에는 맵다. 여러분 닭다리를 보면 우리가 또 정도를 알 수 있겠죠. 맛있다. 맛있어.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페리카나도 굉장히 오래된 치킨집이잖아. 네, 킬빌님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 페리카나가 양은 제일 많은 것 같아.
양은 페리카나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중계방에서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내 말 좀 님. 아, 호시즈는 맛이 없어요. 저 호시즈 치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 초콜릿 감사하고요. 우리 포토님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11개의 별풍선 고맙습니다. 귀요미 고마워요. 그리고 내가 말한 거는 우리 동네 얘기를 한 거고, 호식이가 무조건 맛없다는 게 아니라 맛있게 튀기는 데는 맛있겠죠. 근데 점포마다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포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대학교 때나 학생 때는 호식이 말한 게 없지. 양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집에서 식사하거나 이제 가족끼리 뭐 이렇게 먹을 때는, 어른들이랑 같이 먹고 이럴 때는 좀 품질 좋은 닭 한 마리를 시켜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막 3, 4명에서 같이 술 안주로 먹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호식이만 한 게 없지. 비하 발언이 아니라요, 소주마 젤리님.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좀 그래요. 그렇다고요. 아, 여러분 청양고춧가루 냄새 확 난다. 이거는 소금 물었어. 이거는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 캡사이신으로 낸 게 아니라 이건 청양고추로 만든 거야. 청양고추 맛이, 고추 맛이 확 났어. 여기 있네. 청양고추에 졸여서 완성한 매콤달콤한 치킨입니다. 아, 맛있네. 여러분 맛있어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큰 사이즈 닭이에요. 뭐 치킨이야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 있으니까, 호불호가 있으니까 뭐가 꼭 맛있다고 할 순 없지. 이거 17,000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옛날 집 있잖아요, 제 본가. 거기서 옛날에 페리카나 시켰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옛날에 거기보다 맛있어요. 이게 그 기름 맛이, 아, 신기하네. 똑같은 페리카라인데 여기 되게 맛있네. 그렇죠. 먹는 거야 뭐 다 개취해지. 뭐라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무조건 맛있다 어쩌다 그것만 먹자 이렇게 강요하지 맙시다.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고. 아, 여러분 되게 매워요. 지금 땀도 많이 나고. 혀가, 혀가 매워갖고 거기다 뜨거워. 가까이서 와갖고. 왼손잡이신가? 저 양손잡이에요. 자, 중계방에서 초콜릿 20개 감사드립니다. 강호돔 닮은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개 맛은 개 맛있다야 맛없다야. 개 맛있다, 개 맛없다 쓰시는 분들이 있고 개 맛이다라고 쓰는 분들이 있거든. 하, 여러분들 맛 없다야? 뭐 페리카나 맛 없는 분들은 맛 없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양이 많아서. 자, 중계방에서 스티커 감사합니다. 걸스데이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게럴라님 초콜릿 감사드리고요.
맛있다. 자, 원딜링 감사합니다. 아, 온다. 아, 매워. 그냥, 아,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한테는 좀 많이 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잘 못 먹는 편이, 제가 중간 정도거든요. 못 드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매울 것 같아요. 중계방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개동치킨 먹어봤어요. 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양념은 닭다리 마무리해야겠다. 너무 맵다. 아. 어, 닭다리가 여러분 꽃이 폈네요. 여러분 짠. 어, 모양이 좀 약간 어, 모양이 어, 이게 아예 어이씨. 자, 비토 히데유키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모양이 어, 더 그래. 아이씨, 한쪽 뜯어야겠다. 와인님 감사합니다. 아, 와인님이란다. 공룡방귀님. 아, 네. 자, 방귀님 감사합니다. 17,000원이요. 예, 네, 매워서 좀 정신이 없어. 아, 잠녕 언니 뺑가입, 아, 서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또 뭐야. 초콜릿 감사. 들어가! 치킨 먹고 있는데 이슬이 왜 아름다워? 근데 우리나라 치킨 진짜 우리나라 치킨 만드는 기술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먹는 이유가 뜨겁거든? 근데 입안이 매워갖고 아, 한 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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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걸스데이 왕짱님 중계방을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왕짱님 세 개 두 개 감사합니다. 아, 와, 왕짱님 감사합니다. 이게 뒤에까지 맵네. 김찌님 감사합니다.
저는 내내 치킨 그냥 그렇던데. 치킨은, 내내 치킨은 뭐랄까, 좀 약간 어린이 입맛? 땅땅치킨은 서울에서 안 팔더라고.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후기 얘기 들어보니까 맛있다는 사람이 있고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사람도 있던데. 그것도 점포마다 다른가 봐요. 땅땅치킨도. 고맙습니다. 우리 깔끔쟁이 시청자 여러분들. 턱에 묻었다고. 뭐 치킨마루 알아요. 일산에 있어요. 치킨은 점포마다 달라요. 맛이 전부 다. 밥이 없어요. 아 근데 나는 퍽퍽살이 맛있는 치킨이 좋거든. 퍽퍽살이 그냥 퍽퍽하네요. 요게 아주 맛있는 부위지. 요 갈비뼈 앞쪽에 붙어있는 요 살. 요 살이 아주 그냥 꿀맛이지. 맛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맛있어. 뭐야? 모기야, 레고야. 모기 이게 작아. 야, 양이 많아서 배부르다. 아, 목도 반반이야? 요즘 목도 반반하는 데가 있어요? 어, 라푼첼 어서와. 목도 반반을 하네. 퍽퍽살인 줄 알고 멸시하고 있었는데 허벅지살이었어. 나는 맘스터치는 맛 없더라고. 아, 이제 좀 매운 게 가시네. 와. 버거도 그냥 그럴 텐데. 저는 맘스터치가 이게 맛있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사람들 맘스터치 맛있다고 난리대. 어? 회장님, 춘천형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맛있다. 여러분, 한양념 맛있긴 한데 뭐라 그럴까, 좀 매운맛이 확실 더 확실하거나 아니면 단맛이 좀 더 잡아주면 좋겠는데 맵고 달고가 너무 공존하고 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하자면 맵고 짜고 달고가 세 가지 맛이 다 있어. 그래서 뭐가 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